고려 말, 영원할 것만 같았던 몽골 제국도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몽골 제국은 14세기에 들어 지도층에서 내분이 나고 황하가 수차례 범람하는 자연재해까지 겹치며 농사도 계속 흉작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틈타 각지에서 반란 세력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었죠. 한편 몽골의 중심에서 이 모든 일을 차분하게 지켜보던 고려인이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몽골의 볼모로 보내져 있던 고려의 왕자 강릉대군이었습니다. 당시 12살의 나이로 심상치 않은 총명함을 가졌던 강릉대군. 그는 10년 후 고려로 돌아와 왕위에 오르게 되니 그가 바로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는 고려의 군주 공민왕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공민왕은 지금이 딱 원나라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타이밍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땐 공민왕에겐 권력이 없었고 당시 고려의 권력은 전부 원나라에게 붙어서 아부를 하던 권문 세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가 있었다면 이때는 친원파 권문 세족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권문 세족들의 중심에는 기철이라는 자가 있었죠. 이 기철이라는 사람은 고려인으로서 원나라 황제의 부인이 된 기황후의 오빠인데요. 실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었습니다. 기철은 갓 왕이 된 공민왕을 허수아비 취급하면서 오만방자하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공민왕은 그리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죠. 공민왕은 기철을 싫어하는 충신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충신들을 한 명 한 명 포섭해 나갑니다. 이때 공민왕이 믿고 등용했던 이들이 바로 성리학적 사고방식을 가진 실력 있는 문관들, 즉 신진사대부와 뛰어난 실력을 갖춘 무관들인 신흥무인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집안의 권세를 물려받아 관직에 오른 권문세족들과는 달리 자신의 실력으로 관직에 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민왕은 이들과 함께 장차 큰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인재들을 모으는 동시에 무려 5년 동안이나 기철과 기왕후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허수아비 왕인 척 연기를 합니다. 기철은 저 공민왕은 더 이상 경계할 필요가 없겠구만 이라며 착각에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기철을 방심시킨 공민왕은 어느 따스한 봄날 신하들에게 사람을 보내 오랜만에 모두들 모여서 마십시다. 전부 연회장으로 모이시오 라며 기철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곤 미리 준비시켜둔 무사들을 시켜 기철과 그의 일파들을 한순간에 제거해버리죠. 공민왕은 내부의 적을 처리했으니 이제 옛 영토를 되찾을 때다 라고 하며 정말 과감하게도 몽골군이 있는 지역으로 군대까지 보냅니다. 당시 공민왕의 명을 받은 고려군은 고려 몽골 전쟁 당시 몽골에게 내어준 쌍성총관부 지역 그리고 압록강 건너의 파사부 일대의 두 갈래로 나뉘어서 곧장 진격하는데요. 양쪽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쌍성총관부를 되찾고 파사부 일대의 몽골 역참들을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바로 고려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였죠. 이 소식을 들은 몽골은 자신의 동맹인 줄 알았던 고려가 배신한 것에 치를 떨었습니다. 특히 몽골 황제의 부인이자 아까 죽은 기철의 여동생인 기왕후는 내 당장 80만 대군을 몰아 고려놈들을 정벌해버리겠다 라며 길길이 날뛰었다고 하죠. 하지만 공민왕은 쯧쯧 반란 진압도 제대로 못하면서 허세는 이라며 전혀 겁먹지 않았죠. 실제로 몽골은 반란을 진압하기에도 급급해서 고려를 치러 올 국력은 없었습니다. 공민왕은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사를 벌인 거였죠. 20대의 젊은 군주라고는 믿을 수 없는 노련함이었습니다. 이렇듯 공민왕의 반원 좌주 정책으로 고려는 원나라 침입 이전의 상태로 빠르게 회복되어 갔습니다. 이 흐름대로라면 고려는 다시금 평화로웠던 옛날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필 이때 중국과 한반도에 휘바람이 불어옵니다. 몽골은 처부수고 처부서도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반란군에게 점차 힘을 소모당했고 결국 농민 출신으로 명나라의 초대 황제가 된 주원장에게 수도를 빼앗긴 뒤엔 급기야 만리장성 이북으로 영원히 밀려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고려는 정말이지 주변 모든 세력들의 침입을 받습니다. 북으로는 홍건적과 몽골군 잔당이 침입해왔고 남쪽으로는 왜구들이 끊임없이 침입해왔습니다. 고려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죠. 하지만 위기 때마다 우리에겐 영웅들이 등장하죠. 이때 두각을 나타내는 장수가 바로 이성계와 최영입니다. 이성계는 신궁이라 불리는 엄청난 활솜씨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고요. 20번이 넘는 전투를 치르면서 단 한 번의 패배도 허용하지 않는 어마무시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영 장군 역시 홍건적 그리고 사나운 왜구들과 결전을 벌여 대단한 활약을 했죠. 만약 이 시기에 최영과 이성계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여러 외적들에게 물어뜯겨 인수분해 당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쯤 북쪽 지방은 중국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남쪽 지방은 일본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고려는 공민화 그리고 훌륭한 장군들 덕에 또 한 번 위기를 넘깁니다. 하지만 어느 날 국민왕이 암살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국민왕은 자신이 믿었던 측근에게 살해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왕이 죽자 다시금 고려에는 권력 다툼을 비롯한 혼란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고려는 몽골의 영향에서 벗어난 상태였지만 권력은 여전히 권문 세족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왕이 키운 신진사대부 그리고 신흥 무인 세력들은 권력을 확실하게 장악하지 못했죠. 당시 권문 세족들은 백성들이 가진 것을 무단으로 빼앗으며 자신들의 재산을 불려나가 말도 안 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권문 세족들은 자신들이 가진 땅의 경계를 나눌 때 땅이 너무 큰 나머지 산과 하천을 경계로 삼아 구역을 정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지도에서 이만큼은 누구 땅, 이만큼은 누구 땅 이런 식이었던 거죠. 이렇듯 고려 사회의 잘못된 점들이 계속 심해지고 썩어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고려 사회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더 발전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은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며 새로운 나라인 조선을 건국한 삼봉 정도전 선생의 몫이었죠. 정도전은 경상도 봉화군 지방의 평리 집안 출신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과거 시험에서 당당히 급제해 한때 국민왕의 신임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왕이 승하한 뒤 안타깝게도 권문세족들의 입김에 귀향살이를 하는 신세가 되었고 귀향살이가 끝난 후에도 간직을 주지 않아 떠돌이 신세가 됩니다. 정도전은 그 후 전국을 떠돌며 학당을 짓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양성했는데 나쁜 권문세족들은 그가 세운 학당마다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을 내쫓고 학당을 허물어버리는 등 혼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이렇듯 정도전은 가진 고초를 겪었지만 결국 유명한 신흥 무인인 이성계를 찾아가 그의 동지가 됩니다. 그리고 정도전과 이성계는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이라는 무려 518년간 유지된 나라를 건국하였죠. 이성계가 강한 무력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조선의 일대 왕이 되었다면 정도전은 조선의 시스템을 성리학적으로 세심하게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도전은 과거 고려가 능력보다는 집안을 중시해 인재를 뽑았던 것을 바로잡아 철저히 능력 위주로 관리를 뽑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보고 나라도 임금도 백성을 위해 존재할 때만 가치가 있다 라는 고려시대라면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정도전은 백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성리학적 이상을 조선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렇게 고려는 조선의 건국과 함께 474년의 찬란한 역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답고 당당한 꽃과도 같았던 고려는 아쉽게도 이렇게 지고 말았지만 그 뒤를 이은 조선이 우리 역사의 열매이자 씨앗이 되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 어벤져스로 고려 역사 전체를 들려드렸습니다. 고려 어벤져스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자랑스럽고 감동적인 장면들도 있었고 반복해선 안 될 실수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확실한 건 고려는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당당하게 성장했고 찬란히 꽃피웠고 결국엔 살아남아 우리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DNA를 전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은 마치 과거의 고려처럼 강대국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성장해 나가는 중입니다. 이제 우린 고려의 후예로서 고려의 역사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의 고려보다도 훨씬 훌륭한 나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죠. 물론 그 열쇠는 고려 어벤져스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이 쥐고 있습니다.